정의당의 대선 경선 결국 결선 투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득표 순위 1, 2위를 차지한 심상정, 이정미 예비 후보 간의 2파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선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정미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하이킥 선곡 진검승부 고정 출연자셨는데 정의당의 네. 대선 경선 결선 진출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오랜만에 예. 네, 뵙겠습니다. 네, 우선 결선 투표 진출 확신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일단 당 내에서 네. 당원들 안에 상당한 변화의 열망 같은 걸 읽었습니다. 네. 심상정 이외에도 또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 가능하다. 마지막 소명이 아니라 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달라. 이러한 열망들을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당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그 열망에 부응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정심. 어차피 정의당은 네. 심상정 이런 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렸었는데요. 네. 정의당 당원들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상정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할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심상정 어깨에만 왜소하게 기대어가는 이런 정당이 아니라 네. 앞으로 정의당이 더 확장성 있고 또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단단하게 받아나가기 위해서는 네. 더 다른 리더십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그런 시기로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럴 때 이번 대선마저도 또다시 또 심상정 어깨에 기대가는 그런 정의당이 되었을 때 네. 앞으로 정의당의 10년의 미래를 어디에서 다시 써갈 것인가 이런 물음표 앞에 다 섰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새로운 가능성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꼭 만들자. 네. 또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정의당을 좀 다시 쳐다보시게 된다. 아하. 그렇게 또 쳐다보셔야 정의당이 하고 있는 네. 우리 시대의 해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변화의 요구가 결국 결선 투표까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래도 여전히 1위는 심상정 후보입니다. 네, 과연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가 열리면 그 변화의 열망을 이정미 후보로 승리로 연결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가 1위이긴 하지만 네. 과반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네. 과반 이상의 당원들이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변화된 네. 모습으로 대선을 치르자. 라는 열망으로 표출된 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열망을 제가 제대로 수렴하고 또 당원들의 어떤 명령을 최종적인 그 결선 투표에서 클라이막스로 네. 써내겠습니다. 자, 조금 현실적이고 실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투표 결과가요. 심상정 후보가 46.42%, 이정미 후보가 37.90%, 3위 김윤기 후보가 12.37%, 4위 황순시 후보가 3.30%입니다. 이 3, 4위 후보가 이정미 후보와 합치면 심상정 후보보다 많거든요. 네. 현재 이러한 연합 내지는 어떤 합의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가 막 됐고 네. 지금 그 끝나자마자 바로 인터뷰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합의나 이런 논의를 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 간의 네. 어떤 합의보다는 네. 이번에 당의 변화를 바랬던 그 표심들 네. 김윤규 후보에게 갔던 표심 그리고 황순식 후보에게 갔던 표심이 결국은 이정미에게 네. 그 변화의 최종적인 지점을 꼽기점을 따라 이렇게 오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런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선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이정미 예비 후보의 모습, 이정미만의 강점, 차별점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입니까? 이정미의 결선 승리는 정의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전략입니다. 네. 지금 양당 경선이 네거티브로 흐르고 국민의 삶과 전혀 무관한 정말 누가 감옥을 가야 되냐 이런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제가 결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세상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이정미가
심상정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네네. 정의당이 뭔가 변화를 지금 선택했다. 그런데 저기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그럴 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정의당의 이 정답지를 국민들 앞에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잡게 된다. 네. 그 점에서 그냥 무난한 심상정으로 가는 대선보다는 예. 정말 국민들을 두 번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이정미로의 네. 선택이 정의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선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 이 두 가지 핵심 비전 공약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